자유한국당 이옥규 의원입니다. 영유아를 둔 도청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를 통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매우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. 육아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충청북도는 법령에 명시된 고용주의 의무를 망각한 채 충청북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아이 낳아 잘 기르도록 돕겠다며 출산을 권장하는 충청북도가 정작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육아 고통을 감소하라고 하는 상황을 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? 지사님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충청북도를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충청북도의 미래 세대인 도청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